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해년 좋은 일들만 생기길 우왕이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은 딱새. 이거 쏘기라고도 부르고 객가지라고도 부르고 그렇거든요. 또 여러 가지 좀 불리는 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꼬막. 그리고 요거는 매생이 굴떡국입니다. 떡은 조금만 넣고요. 굴 많이 넣었어요. 먹을 거고요. 새해 제가 술을 줄이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할 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으로 좀 줄이고 좀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일주일 두번 정도 먹을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먹으면 오늘 수요일이죠. 목, 금안 먹고 토요일 먹고 뭐 일월 화안 먹고 뭐수 이렇게 안 먹고 이제 좀 줄여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일단 먹을게요. 요거는 그리고 시장에서 산 겉절이. 괜찮아요, 미니언즈. 자, 이렇게 매생이 굴떡국. 떡은 별로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한번 퍼서 먹어볼까요? 자, 술먹방을 어느 요일에 하지? 주식회사 대박새끼님 2개월 연속 나는 구독 감사합니다. 수요일, 토요일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오늘하고 토요일. 왜냐면 금요일에 또 사람이 없거든. 개밥새끼님 구독, 누구지? 2개월 감사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떡국 먼저. 이렇게. 제가 새해에는 방송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바꿨구나. 와사비 사장님이세요. 제가 맛있게 먹었던 또 먹고 싶다. 너무 맛있다. 굴이 시장에서 산 거라 좀 실합니다. 매생이도 시장에서 사고. 송파님 안녕하세요. 택배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이따가 해봐야겠다. 배부른 삼분이야? 이거 왜 다시 안 없어져? 깐놀이지? 나 궁금하다. 송파님께서 잠옷 봐주시고 저한테 선물 보내주고 싶으시다고. 근데 군인 가족 집안이라고 PX에서 쇼핑을 좀 하셨대요. 근데 먹는 게 아니래요. 이거 얼마치지? 2만 원인가? 먹기가 참 어려워요. 맛은 있는데 밑에를 백가죽도 이렇게 벗기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먹는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형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술 먹방하고 토요일 날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제 맛이. 요즘 술안 먹어. 저약좀 먹을게요. 일단 까먹었어. 여러분, 1일 날뭐 하셨어요? 31일이랑. 술 먹었어요? 아니, 술도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어요. 그래서 해 뜨는 것도 못 봤어요. 이거 좀 다듬어 놓을 걸. 콜라처럼 밖에는 무슨 수영장 다 크게 있고 1층에. 그리고 안에도 수영장 있고, 그리고 스파도 있고, 그리고 밖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낚시 체험도 할수 있대요. 안은 없어요. 이거 내가 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철은 아닌가 봐요. 물어보니까 철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왜 철이라고 했지? 양념장도 제가 만들었어요, 꼬막.
아, 진짜 맛있다. 거기 펜션 추천합니다. 카나리아 펜션인가? 좋구만. 새해 첫 방송이. 스타트가 좋구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 업꿀 생각 부탁드립니다. 매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생이 대박. 근데 이거 딱스 까는 게 1이요. 그쵸? 쏙. 여러분. 알. 이거 알. 여기 써있잖아요. 지렁이 탕탕탕님. 고마워요. 맛있어. 선생님 하이. 넓게 물어주고 싶어. 흐름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조금 약간 흐름이 조금씩 끊겨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1월 2일이잖아요. 5월 초에다가 새해잖아요. 딱새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유님. 새우 같지 않고 새우 맛도 나면서 뭔가 랍스타나 막 그런 맛도 살짝 난다고 해야 되나? 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술 끊는다고 안 했어요. 두 번, 세 번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 한 번이 오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술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번 주첫 번째 술 먹방이에요. 전 31살인데요. 30살은 아줌마고 31살은 뭐 아저씨 아니에요? 말꽃을 술하고 있어. 첫 술. 나 이제 붙임머리 뗄 때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막 빠져요. 다 빠지고 난리야. 아우, 첫 술 달달하구만. 저는 뱃살 없어지기 20kg 빼기요. 대박이야. 살 여기저기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다녀보겠다. 거제도에 와서 저희 집에서 방송 게스트를 해야죠. 그럼 가능합니다. 기분이 좋아, 엉덩이가 샤워 커튼 먹을 때 빼고. 자, 저, 뭐야? 32짠? 와, 30이랑 32은 진짜 차이가 안 나 보인다. 약간 30이랑, 31이랑, 28, 29 이렇게는 그래도 조금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30 되니까 이제 한 30대들은 다 그냥 친구로 보이는데요? 그냥 친구 먹어도 되겠는데요? 요 굴에다가 떡에다가 김치를 올려서 쑥이라고도 부르고 여기선 딱새라고 불러요. 반갑다 친구야. 이수들을 말리고 싶어 하잖아요. 짠. 30살이니까 30살답게 좀 나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뭐 짧게 막 뭐 앙 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왕이는 너무 흐름을 끊어.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짜증날 것 같아요. 요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든 가르쳐 줄수 있지. 아니, 먹다가 왜 이렇게 나 먹자 이랬었나 봐.
네, 편안히 먹을게요. 꿈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 주신 별풍선만큼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유피님, 고마워요. 유피님, 남자분, 이름이 유피예요? 도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전 3주였기 때문에 저번에 너무 뭔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를 수가 있나? 모를 수가 없죠. 나도 3주, 작년에 들었어요. 3년 동안이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그랬구나. 3년 동안 후랭이를 만난 게 삼재였구나. 3년 전에 만나, 거의 3년 전에 만났으니까, 3년, 후랭이를 만난 게 삼재구나. 납득이 되네요. 넓게 물어주고 싶어. 이렇게. 이따가 손상이니까, 책 뜯어봐야지. 나 방송에서 안 뜯으면 내일 보여드릴게요. 택배가 늦게 와서 확인을 못했어요. 웬일로 사회자님이 아직까지 있냐? 드림님 안녕하세요. 근데 알이 없어요. 아마 뼈님이 이전에 이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먹은 넓게 것 물어주고 같아요. 싶어. 이거 어떻게 먹냐면 머리를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하고 꼬리 있죠? 꼬리를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자르는 넓게 거야. 근데 물어주고 싶어. 꼬리에 이렇게 살짝 빨간색 살이 좀 같아, 주름. 남아있단 빨간색 말이죠. 같아. 이 살을 일단 먹어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 양옆을 잘라야 돼요. 여기 옆에를 이쪽이랑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넓게 물어주고 이렇게 싶어. 한 다음 뭐야? 먹어야 되죠? 되게 야들거리는 새우예요. 이렇게 먹으면 요 가운데 줄기 같은 거 있죠? 요게 알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알이에요. 알인지 내장인지. 넓게 물어주고 싶어. 여러분의 빨간색 같아, 투표는 주름. 제가 빨간색 같아. 진짜 맛있어. 가메기 또 먹고 싶다. 나 가메기 질리다가도 막상 앞에 있어서 먹으면 진짜 늘 새로운 느낌이에요. 거기는 모르겠다. 그냥 쌍꺼풀 유명한 게 아니라 배설기 유명한 데를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 상 줘야 돼. 그냥 돌잔치를 위해서 멀리 왔다. 멀리서 왔다. 차비 장난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에서 대전 세종시 간다 해봐요. 한 4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걸리겠다. 한 3시간, 4시간, 3시간 반? 4시간? 이 정도 걸리는데? 거기다가 기름값 무시 못하지? 톨비 무시 못하지? 좋아하세요. 담그리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강원도 살았을 때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겨울에 엄청 춥죠.
뭔지 알겠죠? 아니면 솜사탕보다 그거 있죠? 실타래 그 길거리 파는 거 있잖아, 달달한 거. 그게 미역맛 타래. 미역맛 타래 느낌? 껍질 씹었어. 근데 막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막 붙어요, 여기. 잘안 먹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고 야불야불하고 막 호로록 호로록 이 느낌이에요. 소주 한병더 가져올 때 이거 꼭 남은 거 가져와야겠다. 맹생이 전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늘 요리할 게 많아서 저희 집 가스가 다 고장나서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 고장났는지도 모르지만. 전화가 많이 와요. 새해니까 이제 다들 인사차 전화 하나 없다.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항상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술 좋아해요? 술 환장하죠. 저 근데 이제 서른이니까 술을 줄여야 되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만 먹기로 했어요. 뭐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별풍선이 막 누가 막만개 쐈어. 그럼 먹을 수밖에 없겠지?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제가 뭐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당장 끊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매일 방송에서 술 매일 먹는 모습이 조금 나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줄이겠다 그거지. 방송 외에는 제가 100병을 먹던 상관없고요. 짠. 저번에 제가 시속을 시켜 먹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게 진짜 딱 알맞게 쪘어. 그거는 내가 볼때 오래 익혔어. 그게 잘안 떼졌잖아요. 네, 저 집순이에요. 영상을 제가 아마 이사 가서부터는 아침에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3월 달 안에 이사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커튼도 안 달고 방송 환경이 그래서 이제 이사 가서 다시 조명 제대로 달고 커튼 암막 커튼 싹 달아가지고 아침에 햇빛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냥 스튜디오를 아예 만들어 버리고 캠코더 꼭. 돈 모아 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걸로 꼭 캠코더 사서 좋은 환경에서 꼭 방송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웅이네 김치 맛있어. 근데 그거를 웅이네 김치에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갑자기 인스타 다이렉트가 와가지고. 근데 내가 그 전에 웅이네 김치 먹방을 많이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이렉트 온 거야. 그래서 김치를 받았어. 근데 김치를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았어요, 연말이라. 그래서 김치를 한 3일 뒤에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그냥 한세 포기 보내주셨길래 반씩, 그러니까 한 포기 반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영상 찍을 때 결국 한 포기 조그만한 거한 포기 남아서 그걸로 찍을 거예요. 나머지 거 내가 다 먹었어, 하루 만에. 뭐 먹을 때마다 그거를 막 이거 제가 안 먹잖아요, 맛없거든요, 시장에서 한 건데. 거기서 돈 받고 협찬 받은 것도 그냥 김치만 그거 보내주신 건데 딱 전라도 김치예요. 그리고 전 양념이 엄청 과한 거안 좋아하는데 저거는 그렇게 많이 과하지 않았어. 근데 저 손님이랑 김치 사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번에 또 발견했는데 매운 김치인데 금치?
금치인가 유튜버들이 드시는 거 봤는데 미치게 매운맛이래요. 근데 실비김치보다 더 맵대.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12,000 얼마인가? 만더 싸. 그래서 나 그거 시키려고 오늘. 이따 방송 끝나고 시켜야겠다. 그 맛이 뭐 무섭게 매운맛 뭐아 미치게 매운맛 뭐한맛 무섭게 매운맛 무섭게 매운맛이 제일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맵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돼요. 그거 꼭 시킬 거예요. 어머머머 넘쳐버렸어. 여러분 짠. 아, 실비김치는 근데 이제 우리 갔던 실비김치집 있죠? 거기는 원래 택배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인터넷 판매? 근데 이제 인터넷 판매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선화동 소머리 국밥 광고 떴던데? 인스타 광고에 그거 했나봐요. 용인의 총각김치도 맛있어요. 저희 집에는 총각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어머니가 담가주신 거 있고 한데 저는 치아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잘못 먹어요. 그래서 깍두기 저번에 깍두기 볶음밥만 해먹고. 그래가지고 내일 깍두기 볶음밥 해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좋았어. 내일 뭐 하면 갈까? 우리 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항상 나의 MVP 우리 꾸님. 오늘은 MVP 꾸님이니까 내일 뭐를 먹방 했으면 좋겠나요? 메뉴 결정이 어려울 땐 이렇게 하겠어요. 무조건 그거를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걸 하도록. 막 구하지 못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MVP 큰님의 의견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깍두기 볶음밥이요? 그럼 아침에 못 먹겠네? 그리고 아니 근데 맛다시 제가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냥 맛다시였고 편의점에 팔아서 먹어봤어. 옛날에 그 군대 그 음식 뭐 먹방 같은 거한적 있는데 편의점에도 500원인가? 팔던데요? 이게 가운데 알이 있어가지고 씹을 때 식감이 살 보이는 보들보들하고 알 보이는 뭔가 안에 심, 딱딱한 심을 먹는 그알 느낌이 나요. 이제 시장에서 양손 짐 엄청 무겁게 들었는데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쟤도 떡국 해줘야 될거 아니야. 떡국도 또 소고기 떡국 따로 만들어줬어. 그냥 이거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는데 두번 요리를 했어요. 근데 서러운 거예요. 양손에 나는 막 이러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남편이랑 이렇게 장 보러 오고 남편이 다짐 들어주고 하는데 국물 막 뚝뚝 흘러가면서 막 혼자 운전해가지고 다시 집에 왔는 오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 어디야? 시장 내가 같이 가주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미 집에 가고 있어 이랬는데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뭐 사왔어? 뭐 이러면서 내가 근데 일부러 아침에 수제비 해주려고 했는데 어? 나 그냥 방송할 거 사왔는데 이랬어요. 아침에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설거지하고 수제비 차려주니까 수제비 먹고 쏙 들어가서 또 게임하고 또 아까도 괜히 내 옆에서 막 배달의 민족 막 보는 척 하면 배고프니까 자 제가 자고 일어나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배고프니까 배달의 민족을 보더니 막 배달의 민족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한테 전화하더니 엄마 집에 먹을 거 있어? 뭐아 집에 뭐 배고파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럼 내가 뭐가 돼? 밥을 안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거지만 해주거나 쓰레기 하나라도 버려줬으면 나는 뭐든 해줄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내비둘 때 있거든요. 근데 내 옆에서 그 전화하는 거야. Give and take. 그때 뭔가 받는 게 있는 거를 깨달아야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그냥 마냥 해주면 안 돼.
그냥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니까 하고 해주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이제 살림 뭐 이렇게 해주려고 취직한 게 아니거든. 짠짠! 이거는 우리 송파랑님께서 보내주신 택배예요. 잠옷 잘 받았다고 이렇게 보답을. 보답 아닌 보답을. 여러분! 일단 언박싱 할게요. 맛다시 산채 비빔맛. 맛다시 산채 비빔맛. 참치맛. 오, 맛있겠다. 나 내일 아침에 이거 먹을래. 맛다시 참치맛. 그리고 맛다시 고추나마맛. 맛다시 산채 비빔. 어, 이거 여러 개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씩 있네요. 두 개씩 있으니까 먹방에도 쓰고 해야겠다. 이게 뭐야? 크림 에이지 어웨이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없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닥터지 메디 UV 울트라 선크림 필수지. 와, 근데 PX에서 이런 걸 판다고? 아, 이거는 나한테 가장 필수품. 컨디션 레디 영양크림. 피부를 맑고 환하게. 제가 이거 쓰면서 그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바르는 브라질 영양크림. 와, 진짜 대박이다. PX에서 이런 걸 봐라? 그럼 하나가 부족하죠, 저에게는.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이거 완전 내 거다. 헬스원 우엉우엉차? 이건 뭐야? 에르메스 아니야? 여러분, 이거 에르? 참 좋은 마유 크림 엑스트라 골든 컴플렉스. 황금 마유가 전하는 피부 보습의 힘. 청정지역 캐나마산 마유와 리얼 골드 성분이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준. 이거 봐요. 화장품. 나 또 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일단 진짜 이거. 일단 여기다 놓고. 와, 진짜 잘 쓰겠습니다. 이거 컨디션 레이디 한번 먹어볼게요.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아, 하루 하나. 그쵸, 하루 하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개나 세 개 먹는 거죠. 술을 줄였으니까. 어, 냄새는 괜찮은데?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오렌지 주스 맛? 아, 매실액 맛. 매실액 맛? 매실 주스 있죠? 매실 주스 맛. 그 날 깨물어주고 싶어.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맛다시 요리? 맛다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쭈꾸미 볶음, 낙지 볶음, 맛다시로. 맛다시가 약간 고추장이니까 맛다시로 뭘 해볼까요? 비닐봉지에 간장이냠.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처음 뵙는데. 참치 맛다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맛다시가 이거는 맛이 여러 가지야. 산채 맛다시랑 그냥 일반 맛다시랑 참치 맛다시랑. 어. 좋아요. 저 아침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낮 방송을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이거 먹어서 그런 건지 잘 안 보여.
요즘은. 근데 요즘은 좀 부어요. 왜냐면 제가 그 생리 전한 일주일? 뭐 그때부터는 되게 많이 부어요. 근데 생리 터지면 안 부어요, 또. 붓기요? 저절로 빠지는 거죠. 막 붓기, 근데 제가, 붓기 제일 빠지는 거는, 제가 별 지랄을 진짜 다 해봤거든요. 제가 엄청 잘 부으니까. 근데 붓기 빠는데 최고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움직여야 돼요, 붓기 빼면. 호박즙 제일 뭐 좋다는 거다 먹어보고 했지만, 가장 효과 빠른 거는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이 붓기에 최고라는 것 같아요. 군대 문화야? 강만님은 군대 언제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리여리님. 아이폰 별풍 충전 되는데? 오늘이나 뭐딱 얼마 들었다고 못하고 시장에서 장 보는데 한 8만 원 썼어요. 이거 한 2만 원어치 꼬막 한 10,000원이라면 10,000원어치 같은 그렇고 내생이 5,000원 뭐굴 5,000원 또 쪽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소주 그거랑 아침에 먹을 수제비 그거까지 아 김치 요거 김치 5,000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8만 컸어요. 여기에 있는 거딱딱딱 딱만 못 말하겠어. 두부조림은 제가 많이 안 먹을 것 같고 골뱅이무침은 여러분 소면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꼬막전은 다음에 할게요. 오늘 강만이 캡처 줘야지. 꼬막전은 다음에. 꼬막이 은근히 이살 발라내는 거 귀찮아. 나 아까 이거 하나 귀찮아 죽을 뻔했어. 뚜껑 떼내느라. 얘네는 입을 다 쩍쩍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닫고 있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귀찮았어요. 손가락으로 뒤에 이렇게 톡 해가지고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삶고 이러는 거면 별로 안 걸리는데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짠! 골뱅이 무침 접수할게요. 골뱅이 무침 접수. 고추장찌개 할까? 맛다시를 넣은 고추장찌개? 맛다시찌개. 고추장찌개처럼 끓이면 맛다시가 어쨌든 고추장 같은 거잖아요. 그쵸? 맛다시가 어쨌든 고추장 같은 거 아닌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모두 어떤 분이든 악플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30살이지만 늘 고등학생 3학년처럼 살 거라 큐! 응 30살 너도 1년 뒤에 30살 내가 31살 되고 너가 30살 되면 우리 그때 친구하는 거다 이제 원래 전에도 친구하자 했지만 이제 난 30대에 올라왔으니까 한 학년 위라는 거죠 이제는 제가 다시 누나가 되었으니까, 얼른 30대가 되시기를. 여기 20대 초반 분들, 내 방에는 20대 초반 분들 없으실걸요? 지금은? 시청자 없을 때는? 20대 초반 분들 있나요? 25세 애들이야. 여기 25세 이하는 없죠. 점점
초조해질 것이다. 이제 너도 곧 장가 얘기를 들을 시기가 올 것이다. 방제요? 뭐야? 방제 뭐야? 한 명도, 거의 없어요, 그냥. 한명 친구 사귀긴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만나자고만 하는데, 그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한번 만나면 좋을 텐데. 와사비 사장님? 그래봤자, 한번 봤으니까. 포장할 때까지 두 번. 네일아트 언니, 피부샵 언니. 그냥 그런 거? 안 가까워요, 은근히. 2시간 반?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는 금방 가요. 거가대교만 건너면 되니까. 여기서 거가대교 가고, 거가대교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30분도 안 걸리니까. 근데, 부산 들어가서부터, 부산에서 부산 가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서만 같은 데는 멀죠. 차도 막혀요, 거기 가는 구간이. 요즘 그 네일샵은 안 가요. 왜냐면, 피부 받는 데서 네일 가끔 하고, 네일을 계속 받는 건 아닌데, 두번 정도 받았는데, 네일 받기가 조금 이제는, 이것도 또 벗겨졌어. 그래서 그냥,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네일을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꽃집에서 어머님, 어버이날인가? 꽃산적 있는데. 짠! 그 네일샵 언니 진짜 착한데. 옛날에 다니는 곳. 아니요, 안 좋아서 다니는 거죠. 좋았으면은 절대 안 다녀요, 돈 들여가면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피부가 진짜 얇아요. 피부,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엄청 건조하고 엄청 예민해요. 좀만 해도 두드러기 확 올라오고, 그러니까 피부가 두툼하지 않고 얇아서 피부 장벽이 약해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송에서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어떠냐면, 완전 실 같은 실핏줄 있죠? 파랗고 빨갛고 이런 거. 그게 얼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약간 저병 걸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피부가 창백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피부도 하얀 편이 아닌데 피부 그 안이 다 보여요. 살안 빠졌는데 아, 좀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알수 있죠. 우왕이 이렇게 보면 나의 머릿발을 없애고 보여주겠어. 지금은 좀 얼굴이 부었지만, 제가 요즘 먹는 요 쭉쭉 빠져라, 쑥쑥 빠져라. 파란 색깔도 먹어야지. 요거는 밥 먹고 나서 혹은 밥 먹을 때 먹는 거. 이것도 먹어야지. 저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안 나는데 별 이상 없었어. 큰 병원 가보라고 하거나 그랬어. 얼굴이 갸름해지지 않았나요? 뭐 달팽이관이, 그러니까 빈혈이 심하면 달팽이관이 안 좋아서 빈혈이 심할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저 병원에서. 그래서 이명이 왔던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빈혈이 되게 심했어요. 마르고 막 이랬으니까 빈혈이 심했는데, 그런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달팽이관 이상일 수도 있다. 제가 이명도 심하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비인후과 갔는데, 뭐, 달팽이관 이런 거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체력이 딸려서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하고 이러거나 체력이 딸려서 저 항상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이름이요?
요거는 쓱쓱 빠져라고, 이거는 빨갱이는, 그니까, 우리 빨갱이, 파랭이, 이런 것처럼 밥 먹기 전에 먹는 가르시니아 추출물,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이랑, 요거는 밥 먹고 나서 먹는 거, 쑥쑥 빠져라. 요거는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추출물인데, 화장실 진짜 잘 가고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좀 이런 게 요즘 보톡스 맞을 때 돼가지고, 제가 어제 통영에서 오징어 샀는데, 오징어 진짜 한 5마리 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 여기 보톡스 맞아야 돼. 맞아.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파져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고, 몸이 아프면 몸이 너무 아프다 보면, 제가 몸이 먼저 아픈 케이스였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정신까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뭐 이상해진다 뭐막 이렇게 된다 막 이게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모든 게다 짜증나고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고 다 귀찮고 건들면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 몸이 아프니까. 근데 또 마음이 만약에 그래봐 반대로 그럼 몸까지 아파지고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좋은 생각을 하면 몸이 낫고, 응? 그런 거죠. 좋은 생각을 하면 몸이 아파도 크게 아프지 않고. 제가 진짜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행복하게. 그러면 아픈 것도 금방 낫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급성난초 이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 제가 아빠 체질을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아빠가 피부가 아토피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저도 아토피기가,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엄청 예민해요. 아토피기도 있고, 아토피도 잘 생기고. 그리고 아빠가 치아가 엄청 약해요. 저도 치아가 진짜 약해서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치아도 약하고. 그리고 아빠가 귀가 좀, 제가 볼 때는 잘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말해야 듣고, 그냥 일반인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하면 좀 잘, 어? 응? 막좀 목소리 커지는 거 알죠?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 본인 목소리가 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